자, 이번 시간에는 HTML 기본 예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되는 태그들을 종류별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보는 게 필요하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예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어떤 형태일 거다라는 계략적인 그런 그 개념을 좀 잡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HTML 문서는요, 항상 시작할 때 형식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형식 선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 꺾인 괄호 열고 느낌표 도크 타입 그다음에 한칸 띄고 HTML 꺾인 괄호 닫고 이것이 형식 선언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항상 써야 되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HTML이란 태그를 시작해서 /HTML이라는 것으로 끝내주면 됩니다. 모든 문서 내용은 요 사이에 오게 되는 거죠. 특히 그 내용 중에는 그 헤드와 바디 둘로 나뉘는데 바디가 결국에는 보여지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이 바디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바디로 끝나는 그 사이의 내용으로 우리가 채워넣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형식 선언이 여기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괄호 열고 느낌표 도크 타입 한번 띄고 HTML이 오는 거고요. 그리고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반드시 끝내줘야 되고요. 그 사이에 브라우저 상에 보여지는 내용은 바디와 /바디 사이에 H1 엘리멘트와 그리고 P 엘리멘트를 이렇게 각각 넣어서 보여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이첫 번째 예에 넣은 엘리멘트 중에 하나가 H1이라는 엘리멘트인데요. 이것은 제목을 넣을 때 쓰는 태그입니다. 제목의 그 크기가 중요도에 따라서 좀 변하는데요. 그 H1부터 시작해서 H6까지 6가지 종류의 제목을 쓸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그 예를 한번 try yourself를 통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형식 선언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바디로 시작해서 /바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엘리멘트들이 이와 같이 브라우저상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엘리멘트는 뭐였어요? This is heading 1이라는 요 문장인데, 요 문장을 H1으로 시작해서 /H1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어때요? 가장 큰 제목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 크기는 H2, 그 다음 크기는 H3 해서 어디까지? H6까지 하면은 이렇게 작은 크기. 한 패러그래프를 한번 넣어서 P로 시작해서 This is 패러그래프 /p 한 다음에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지막 크기 그 H6로 쓴그 제목은 패러그래프보다도 크기가 작네요. 그죠? 그렇지만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실험을 해봤지만 패러그래프라는 게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한 그 태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단락을 정의하는 건데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1이라는, 아, 여기서는 패러그래프가 조금 내용이 다르네요. P로 시작해서 /p 하나의 패러그래프고요. P로 시작해서 /p 또 다른 패러그래프입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한 패러그래프 내용들은 줄바꿈을 하지 않습니다. 즉, 줄 간격을 띄질 않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This is a 패러그래프가 굉장히 짧아서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이 나왔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길게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그래프 컨트롤 C 요거를 그냥 실행 관계상 제가 많이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굉장히 기니까 몇 줄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이와 같이 그 P로 둘러싸여 있는 P와 /P로 둘러싸여 있는 이긴 문장은 하나의 문단, 패러그래프로 보기 때문에 줄바꿈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줄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줄에 계속 이어가겠죠? 이건 당연히 브라우저의 크기가 허용하는 한 이와 같이 그 줄바꿈을 적절하게 하면서 보여지는 한 덩어리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음 패러그래프가 온다면 이 안에서 줄바꿈이 되어 있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즉, 패러그래프의 단위가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줄 바꿔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다음 패러그래프가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P라는 패러그래프 태그의 사용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링크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웹서핑을 하다 보면 그 텍스트에 어떤 그 클릭을 할수 있는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이 요 A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예제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결과부터 볼까요? This is a link라는 게좀 색깔이 다르고 파란색 글씨에 밑줄이 있는데 그 앵커라고 하는 우리 링크를 만드는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은 텍스트의 모양을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색깔도 바꾸고요. 그래서 누르면 어떻게 돼요? 링크 걸려져 있는 그 내용이 보여지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원래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링크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여기 제목 쓰고 패러그래프는 아까서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H2 크기로 HTML 링크 그리고 패러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A 하고 슬래시 A 하고 끝났죠. 즉, 두 개의 시작 태그와 그 끝나는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줄바꿈이 한 페이지에서 안 돼서 좀 예쁘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줄바꿈을 해볼게요. 즉, A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슬래시 A라는 태그로 끝내주면 되는데 이 This is a link라는 것이 텍스트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리고 얘가 클릭이 가능하게 하려면 요 A라는 태그를 괄호를 닫기 직전에 또 다른 정보를 써주어야 됩니다. 문법상 여기서는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H, R, E, F, equal 한 다음에 우리가 이동할 장소. 지금 여기 보면은 https colon slash slash www w3schools.com 즉요 주소를 어디다가 컨트롤 C 제가 카피해서요 요 위에다가 한번 컨트롤 V 브라우저에 넣었을 때 우리가 이동하게 되겠죠. 그때 보여지는 내용을 요게 보여달라요. 한번 이거를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페이지가 보여진 거죠. 그요 페이지를 어디에 넣어서 여기 조그마한 창에 넣어서 보여달라 했기 때문에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com으로 한번 이동하는 그또 다른 그 앵커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링크를요. 자, 줄바꿈을 하고서 줄 바꾸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가 패러그래프를 하나 P로 시작해서 패러그래프 안에 넣어도 되거든요. 슬래시 P 하고 여기다가는 A, H, R, E, F, equal 예를 들어서 HTTPS 콜론 슬래시 슬래시 www.google.com 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 인용부 닫고 이건 This is another link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그리고 슬래시 A로 끝내줘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This is another link가 나왔죠? 누르면 어떻게도 아닙니까? 없 다른 사이트로 google.com으로 안 가네요. 여기에 S가 아닐 수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구글 사이트가 직접은 안 보여지나 보네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네이버로 한번 가볼까요? 아, 이거는 아마 여기 사이 그 다른 외부 사이트는 보이지 않는 아마 요거는 그이 에디터 문제입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에디터에서 다른 사이트는 볼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그 엘리멘트 중에 하나가 이미지 태그입니다. 그 이미지는 그림을 어떻게 삽입하느냐는 이렇게 요 태그를 쓰면 돼요. img라는 태그를 쓰면 되는데 한번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아까와 똑같은 페이지인데 여기에는 그림이 하나 들어있죠. 그림이. 그죠? 그림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어떻게 넣었는지 볼까요? img라는 태그를 썼습니다. 이 img 태그는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시작 태그만 있고 끝내주는 엔딩 태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img라는 시작 태그 안에 모든 정보를 다 써놓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src라는 변수에다가 여기서 속성이라고 부르는데 속성에다가는 그 보여질 파일 이름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alt라는 또 속성 변수가 있어서 여기다가는 그 그림이 안 보여질 때 대신 보여질 문자를 쓰게 되어 있고요. width, height 예상이 가죠? 이 그림의 그 폭과
그리고 높이를 이렇게 픽셀 개수 단위로 104개, 142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사용하는 내용은 또 응용 활용하는 방법, 변형시키는 방법들은 나중에 또 우리가 IM 태그 때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